이처럼 셀 하나하나의 어떤 속성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셀 프로퍼티즈라고 얘기합니다. 이 셀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 셀이 뭐 어떤 셀이냐? 얘가 문자냐? 그러니까 문자냐? 문자냐? 숫자냐? 숫자면 뭐 화폐 단위냐? 혹은 뭐 날짜냐? 퍼센트냐? 이런 것들을 다 셀 프로퍼티, 셀의 속성입니다. 셀의 속성을 지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구글 시트가 알아서 포맷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런 포맷들은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로 주로 다섯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폰트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리고 프린트 기능, 되돌리기, 다시 리두, 다시 하기, 그리고 페인트 포맷. 포맷인데 포맷 부분은 이 부분은 다시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죠. 펑션들도 있고 한데 이것들 각각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들의 주된 주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뭐냐니까 우리가 자동 채움 기능을 봤었죠. 이렇게 1, 2가 되어 있는데 밑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죠. 얘를 잡고 당기면 이렇게 자동 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퍼런스는 equal 얘다 라고 했을 때 B3가 레퍼런스가 되었어. 얘 값은 이제 얘와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얘를 바꿔주게 되면 얘도 같이 바뀌게 되죠. 그죠? 88로 바꾸면 얘도 88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채우기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니까 얘 88인데 밑에 자동 채워진 것은 3이 되고 4가 됩니다. 왜냐니까 얘가 참조하고 있는 것이 B3잖아요. 따라서 얘도 참조하고 있는 것이 옆에 있는 얘를 참조하고 있는 얘도 참조하고 있는 것이 옆에 있는 얘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상대적인 레퍼런스, 상대적 relative라고 얘기합니다. relative address라고도 하고 혹은 또는 relative reference라고도 해요. 상대적 주소를 참조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여기서다가 얘 B2를 B3를 참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보니까 얘는 B4를 참조하고 있고 얘는 B5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조하고 있을 때 얘가 참조하는 것은 얘의 절대적인 주소인 B3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가 보기에 얘는 나의 왼편 첫 번째. 그렇죠? Relative라고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left, right, up 밑으로, below 그렇죠? under 같은 낫겠네요. up, below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는 것이 relative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의 위치를 보자. 그렇죠? 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해서 얘의 위치는 위로 한 칸,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상대적인 주소입니다. 절대적인 주소는 F 칼럼의 세 번째 로 F3가 되죠. 이게 절대적인 주소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절대적인 주소로 B3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B3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상대적인 주소로 본다는 거죠. 그럼 절대적인 주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달러 기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달러 기호가 붙어서 달러 B 하면은 절대적으로 B의 3번을 참조한다 이 말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자동 체험으로 끌어내리게 되면은 이번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B4는 참조하는데 여진 밑에 4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5도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한 이 숫자 로우도 역시 절대적이다 해서 달러 기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기호를 붙이는 것이 칼럼만 붙일 수도 있고 혹은 로우만 붙일 수도 있고 혹은 칼럼과 로우를 둘 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게 되면 보다시피 다 이제 바뀌었죠. 절대적인 주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무조건하고 B3에 있는 주소를 참조하는 거죠.